3월 30일 진접읍 내각대교 공원에서 바르게 살기 조형물의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서구 시장과 이창균 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 행동 강령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감사패 전달과 식사, 축사가 있은 후 조형물을 제막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남양주시의 첫 번째 바르게 살기 운동 조형물이 건립되었는데요. 바르게 살기 운동의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의 마음가짐으로 남양주시가 앞으로도 바르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